스파키 민입니다. 어제보다는 오늘 2019년 3월 12일 일요일 오늘이 컨디션이 좀 더 낫네요. 아까 마이웨이를 불렀는데 이수님의 몇몇 부분 뭐 음이 조금 흔들리는 건 있었지만 아 솔직히 그거는 프로 가수 분들도 원테이크는 흔들릴걸요 아마. 아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그 불렀는데 저번에 했던 것보단 괜찮았고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라는 제목의 한동근님 노래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것도 상당히 난해한 노래인데 아 가래가 끌려 간만에 불러보네. 몇 번 불러 올린 적이 있죠 이거.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.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.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.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.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.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.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.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엔 네가 있어야 해. 그래야 말이 되니까. 아 어떤 꼬마애가 문 흔들려서 아까 저희 음도 흔들렸네요. 도입 들어갈 때. 아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. 가루네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.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.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을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.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.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. 그래야만이 돼.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. 아음 나갔다. 너에게 묻고 싶어.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.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. 그래야 말이 되니까. 아 이거 나가네 계속. 1절 사비 들어갈 때 거기 그
거기 사비 나갔고 후반에 여기야 우리가 거기서 나갔고 아 미치겠네.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. 아 이게 음을 이렇게 못 잡았지? 여기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픔. 아 이게 음이 안 잡히냐? 배에서 울고 있어. 아 이게 안 되지. 너무 밀도 있게 하려고 그래. 그래서 그런가? 배음에서 그 배음 그걸 해서 그런가? 아 왜 안 됐지? 아 조만간에 이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. 아 좀 아쉽네. 거지같이 불렀네.